네, 오늘은 쉐어웨어인 RC를 활용해서 이미지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RC는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는 프리웨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사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혹은 특정 기능을 제한한 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포토샵으로 보통 이미지를 편집하지만 포토샵을 가령 PC방이라든지 친구 집에서라든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 이 RC를 검색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몇 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령 스캐너로 스캔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세로로 누워 있는 경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세로로 찍어서 이미지가 사진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회전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포맷을 바꾸는 기능인데요. 가령 그림판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어떤 만화 작품, 그림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림판의 첨부 확장 자명이 BMP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BMP 파일은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JPG나 GIF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끝으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경우, 보통 디지털 고화질로 할 경우에 이미지가 엄청 큽니다. 잠깐 보시면 저희 반 학생들의 이미지입니다만은 너무 커서 컴퓨터의 첫 화면으로 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크기를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RC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미지가 종전에 그림판이나 혹은 익스플로러로 연결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RC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해서 다큐먼트에 가서 이게 올림픽 공원이었죠? 올림픽 공원 사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는 설치를 한 다음에는 탐색기에서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RC에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올림픽 공원 사진이 있죠? 탐색기에서 이 그림을 선택하실 경우에 이와 같이 그 RC라는 프로그램에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단 그림이 너무 크지요? 순서를 바꿔서 이미지 크기 바꾸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편집, 당연히 이제 그림 편집이 되니까 편집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파일 크기 변환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비율로 조절하기와 해상도로 조절하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해상도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즘 컴퓨터가 여기 1200에 800이니 또는 800에 600이니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컴퓨터가 아직 800에서 600, 800, 600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실 때는 800, 600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를 800으로 바꾸시면 크기의 비례를 누르시면 크기의 비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800, 잠깐. 먼저 크기의 비례를 누르고 할걸 그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파일 크기 바꾸기에서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면
이렇게 800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크기에 비례해서 바뀌어지는군요. 그리고 덮었을까요? 뭐 덮어 원래 그 이미지 큰 너무 크니까 이 이미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덮어쓰기로 하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잠시 뒤에 이 커다란 이미지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지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화질도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이미 저장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사이즈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첫 화면, 여러분의 커뮤니티 첫 화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를 가로 570이면 570, 600이면 600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거. 물론 이 그림은 똑바로 되어 있어서 회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림 이미지인 경우 회전을 누르세요. 회전을 눌러서 왼쪽으로 90도 돌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반전이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뒤집기.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90도로 해놓고 그냥 종료시키면 이것이 저장이 안 되죠. 이거는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전시킨 그림이니까 회전 이렇게 해보죠. 네. 그 다음 끝으로 이미지의 포맷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포맷은 이것은 이미 이미지 포맷을 알아볼까요?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이미지는 JPG로 되어 있습니다. JPG는 인터넷에 올려놓으셔도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포맷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판으로 작업을 했을 때 애당초에 BMP 파일이거든요. 근데 BMP는 인터넷에서 바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판 작품이 바로 보여지게 하려면 이 BMP로 된 것을 JPG나 GIF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JPG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크면, 가령 1메가가 넘어가는 일은 뭐 흔치 않겠지만, 혹시 너무 크면,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용량도 적절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용량을 너무 줄이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JPG니까 이번에는 GIF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환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할 것인가? 삭제하지 말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JPG라는 파일과 GIF라는 파일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GIF로 바뀌었죠? 올림픽공원 사진. GIF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RC를 이용해서 그림 크기 바꾸기, 포맷을 바꾸기, 이미지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수업이 되었습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